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PSK홀딩스와 동원아나텍, SK하이닉스와 유한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매수할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그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그 6시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와 올해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과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그 차익면불이 출회가 됐었는데요. 이번 발표된 실적 발표를 본다면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높게 예상보다 높게 발표를 하면서 현재 시간에서는 10%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어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반도체 업종의 그 센티를 반증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반도체 업황 그리고 특히 그동안 반도체 업체를 이끌었었던 AI 반도체 센티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관련된 업체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첫 번째로 PSK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PSK홀딩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2023년 4분기 그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 이는 AI 반도체 양 장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에 따라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4분기 실적이 올해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의 주요 장비, 그 디스컴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HBM의 생산이 확대될수록 가장 필수적인 장비로서 동사가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TSMC까지 주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AI 반도체 성장과 함께 PSK홀딩스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매출처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보수적인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 7천억 부근은 PER 20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현재 PER 거래되는 수준이 30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AI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고사양 제품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면서 1년 넘게 수출 호조와 매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 역시 HBM향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비메모리 업황 이외에도 메모리 업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올해와 내년까지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에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미 올해 생산된 HBM 반도체 칩은 모두 다 판매가 완료가 됐고 내년에 대한 생산을 고려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이런 HBM, AI 반도체의 이익 성장은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